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1 15강의 요지문 완성 맨 앞에 있는 수능 어널리시스 문제입니다. 이 지문은 아주 유명한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유명한 테스트로부터 출발하죠. 스탠포드 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자기 아이들이 그 학교에 그 학교에서 수업하니 공부하니까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어린이집에 맡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교수들의 자녀들이고 교직원들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3살, 4살 때 어떤 아이들의 속성 같은 걸 연구를 하게 됐는데 마시멜로우 테스트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마시멜로우라고 하지 말고 사탕이라고 할까요? 뽀로로 캔디? 뽀로로 캔디를 하나 주면서 너 이거 이제 줄 건데 아저씨가 다시 돌아오면서 돌아오면 하나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좀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다는 거죠. 마시멜로우나 캐티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먹어버린 애들은 나중에 공부를 못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때 그걸 먹은 거야. 근데 그걸 안 먹고 꾹 견디는 애들은 나중에 해갖고 좀 이따 와갖고 마시멜로우 하나 더 주면 그때 두 개를 먹어서 맛있게 느꼈던 애들, 즉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좀 더 지연시키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던 아이들, 즉 참을성이 있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더라 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나이가 좀 더 든 아이들을 보니까 그 마시멜로우를 먹지 않으려고 다른 걸 하더라는 거죠. 다른 행동을 하고 나 이거 안 먹을 거야, 다른 얘기하고 마시멜로우는 맛없어, 이런 전략까지 설정했다, 이런 지문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요 지문이나 연구 자체가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배경 설명까지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문 바로 들어갑니다. 출발. In a study at Stanford University, 4살짜리들 이 연구에서 were offered a marshmallow, 마시멜로 하나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들은 듣는데요. 그들은 could eat either A or B로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당장 먹거나 혹은 eat wait 기다리거나 당장 먹어버리거나 혹은 기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만약 그들이 먹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앞에 있는 것들. 그러면 두 개를 기다리게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으니까 that 정답을 관계대명사. 자기 눈앞에 놓여있는 마시멜로를 먹기를 기다린다. 한마디로 먹지 않는다면이죠. 먹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Until the experiment returned. 대략 15분 정도 이후에 있다가 실험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그들은 would receive two marshmallow. 두 개의 마시멜로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설명 그대로죠. 월드 미셸이라고 하는 당시에 gratifying satisfaction, delaying satisfaction, 만족을 지연시키는 것에 관해 연구하던 심리학자였던 미셸, 월드 미셸 이 사람은 자신의 세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세 딸은 다 똑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딸과 그 친구들은 participated in the study,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는, Walter Mitchell은 would ask his daughters about their friend, 친구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지났는데 그때 그 같이 있었던 마이클의 아저씨네 그 동생들 제인하고 걔네들 어떻게 됐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얘기를 해줄 거 아닙니까? In doing so, 그럼으로써 그는 detected a relationship between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in preschool and excelling in adolescence. 두 가지의 관계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Between 나오면 A and B가 나오잖아요. A는 빨간색 밑줄. An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in preschool. 그 다음 B는 파란색의 excelling in adolescence이죠. 청소년기의 훌륭함. 그리고 미취학 아동 상태, 학교를 가지 않았을 때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것의 능력,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알게 됐다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Michelle and his colleagues, 그 동료들은 located participants in the initial study to more firmly track their progress they matured. 그 참여자들을 첫 번째 있는 참여자들의 연구의 참여자들, 밑줄 친 이 사람들을 좀 더 공식적으로 track the progress as they are mature. 그들이 성숙해가면서 그 진보라든지 나아가는 부분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의 아이들을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2를요, 제가 초록색으로 칠했는데 칠하면 안 될 것 같아. 얘를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locate는 위치시키다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사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봤다라고 의역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칠판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의 locate는 동사로 무엇 무엇의 위치를 파악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연구에 있었던 참여자들, 즉 자기 딸의 세 딸의 친구들,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다는 것이죠. 뭐 하려고? 좀 더 공식적으로 그들이 성숙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트래킹, 추적하기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혹은 거기 연구자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선천적인 갖고 있는 베이스는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면 후천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친구 어디 있더니 전화해서 물어본 거죠. 어, 케빈 아들딸 잘 있죠? 어, 그때 우리 친구, 우리 아들딸이랑 친구였잖아. 어?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발견한 것은 They noticed that the children who ate a single marshmallow 한 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참지 못한 아이들이죠. 요런 문장 같은 경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참지 못한 거죠. 한 가지에 딱 한 개의 마시멜로만 먹었던 아이들은 were more likely to have problem 문제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In areas behavior, 행동, friendship, and attention 즉, 참지 못한 애들이니까 행동 영역, 그리고 우정 관계, 집중력에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반면, those who로 설명하는 아이, 누굴까요? Delay gratification. 당장의 만족감이 아니라 나중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had a higher SAT score, SAT 성적이 상당히 높았으며 coped better with stress. cope with가 동사로 대처하다죠? 그래서 병렬로 코프하고 헤드가 같이 연결됐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불청객 같은 better, 넌 누구냐? 보라색 부사죠. 더 잘 스트레스를 대처해 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렸던, 서두에 설명드렸던 이 마시멜로 테스트 매우 유명하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내가 조금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이 지문이 시험에 나온대, 그럼 한국말 해석도 읽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글은 마시멜로 테스트를 쭉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서사적인 연결 과정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사라든지 논리적인 연결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 글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보면 빨간색으로 적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데이와 그들의 colleagu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세 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데이는 앞에 있는 미셸과 자신의 동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지칭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잘 찾아서 문장으로도 이해해 두시고 공부해 두시는 것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꼭 공부해 두셔야 되는 지문입니다. 15강 수능 analysis였습니다.